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대령 숙수입니다. 자, 오늘은 중복입니다. 중복에 맞게 삼계탕이나 닭곰탕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상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닭하고 비슷하잖아요. 닭발. 네, 자기 몸에 있는 닭발. 닭발을 직화로 직접 구워서 오늘은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와이프한테 콤보로 등짝도 맞고 기싸대기도 한데 맞을 그런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직화 닭발이기 때문에 난리가 나겠죠. 네. 그래도 우리 가족분들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가 막힌 닭발 소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는 재료부터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지금 저는 요 석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석쇠가 렌즈 위에 올라가는 순간 저는 이제 2단 콤보로 와이프한테 귀싸대기 한 대 맞고 등 스매싱 한 방 맞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성급류 이중 석쇠를 준비를 하세요. 뭐 한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엄청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준비를 우선 했고요. 요거만 있어도 벌써 와, 이번에는 기가 막히겠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직화로 굽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특하죠? 네, 저는 닭발 소스에 야쿠르트. 네, 요거 말고 일반적인 야쿠르트도 상관이 없어요. 이 그람수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야쿠르트. 그리고 카레 분말인데 향을 약간 내주면서 닭발의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오뚜기 카레 매운맛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요. 미향인데 손이 이렇게 떨리지? 네. 술도 저는 안 먹는데 손이 떨리네요. 네. 요 미향인데요. 네, 미향도 사실 닭발의 잡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향.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예전에 한번 썼었죠. 네, 조청인데요. 오뚜기에서 나오는 옛날 쌀엿 조청. 요거 마트 가면 다 있습니다. 요거 써주세요. 자, 요겁니다. 실물이.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요겁니다. 그리고 고추장은 제가 왼쪽 상단에 들어가는 고추장을 이제 한번 상표를 찍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냉동 무뼈 닭발입니다. 네, 요것도 사진을 찍어서 옆에다가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대기 만들 믹싱볼이 필요할 거고요. 백설탕. 그리고 소고기 다시다. 자, 다시다나 조미료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는데요. 사실상 방송도 그렇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조미료 천국이에요. 그렇지만 적절하게 써주는 게 중요한 거지, 조미료가 사실상 몸에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화학재료이기 때문에 몸에 해롭다고 했지만 사실상 미용 같은 경우는 핵산을 발효해서 나오는 그런 추출물이에요, 사실. 그리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도 나왔었죠.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조미료를 평생 동안 먹어도 몸에는 이상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과하면 안 되겠죠. 저는 적절히 써주는 거예요. 이 구독자분들께서도 가끔 조미료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으셔가지고 댓글상에 조금 안 좋은 태클을 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 채널을 구독을 하지 말아야죠, 사실. 다른 웰빙으로 요리를 하시는 분들, 조미료가 아예 안 들어가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가셔서 그분들 요리를 구독을 하시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몽고 진간장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행운기획에서 고춧가루를 찬조를 해주셨는데, 이거 청양고춧가루예요, 매운 거. 네,
이거 먹어보니까 매콤하면서도요 색도 좋고 그리고 달달한 맛까지 나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다대기 만들 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는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정용 저울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다대기부터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대기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하기 전에는 제가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만들고 맛을 보고 이렇게 제가 올리고 있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딱 입에 만드셔가지고 한번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 아,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 기가 막혀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재료들을 먼저 넣겠습니다. 몽고진 간장. 그리고 카레 분말. 소고기 다시다. 백설탕, 다진 마늘, 미향. 자, 요거 들어갑니다. 네. 자, 야쿠르트. 이게 100g 짜리에요. 네, 이렇게. 아, 되게 독특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맛은요. 아, 하여튼간 풍미 이런 것도 그렇고 독특하면서 맛있어요. 자, 고추장 그리고 아까 쌀엿 조청. 혹시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조청은 못 구하는데 우리 그냥 황물엿 노란 물엿을 대체하면 안 됩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대체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준비된 고춧가루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쉐킷쉐킷. 네, 잘 욕한 거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잘 섞어주시면 다대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다대기는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다대기 사용법은요, 사실 지금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모든 재료들이 들어가서 사실 냉장고 보관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키는 게 좋아요. 지금 상태는 전체적인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지가 않은 상태. 네, 그래서 냉장고에서 하루를 보관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고춧가루의 그 풋내, 날래도 안 나고 서로 잘 융화가 돼서 맛은 더 뛰어나겠죠. 사실상 3-4일 정도 넣어놓으시면 맛은 사실 더 좋아요. 지금도 좋지만 더 좋아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무뼈 닭발이라고 했잖아요. 무뼈 닭발을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무뼈 닭발을 냉동이잖아요. 그래서 찬물에다가 담가서 완전하게 해동을 지금 시켰어요. 아이고, 이쁘죠? 예, 네, 이쁩니다. 자, 요거를 완전하게 해동시켜 가지고 이제 한번 데쳐줘야 되거든요. 지금 물을 먼저 제가 끓여놔서 좀 강의할 때 조금 빠른 진행을 좀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물을 끓여놨고요. 그리고 타이머는요 지금 1분을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끓으면은 바로 닭발을 넣어주세요. 자, 물 양은요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지금 2kg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센 불로 그냥 1분 닭발을 넣자마자 1분을 눌러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초, 2초, 1초, 제로, 네, 이렇게 살짝 데쳐주시면 돼요. 그래도 완전하게 익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주시고요. 이거를 뭐 찬물에다 헹구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바구니에 받쳐서 물기만 털어내고 바로 다대기에 버무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닭발은요 제가 이렇게 체에 받쳐가지고 뜨거운 상태예요. 이렇게 담아놨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조금 편리성 있게, 왜냐면 다대기가 안 짜기 때문에 그냥 조금 넉넉하게 넣으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닭발 뭐 몇백 그램에 다대기 몇 그램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320g이에요 데쳤을 때. 네, 데치면 약간 쪼그라들면서 이제 무게가 좀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320g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저는 삶은 냄비에다가 바로 무쳐 볼 거예요. 다대기가 0점을 맞춰 놓고 다대기를 제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다대기 투입. 얼마나 들어갈까요? 보면은 저는 지금 다대기를 네. 200g. 200g 맞출게요. 네. 자, 조금 넘어가긴 넘어갔는데 지금 보시면 네, 다대기가 210g. 그렇죠? 그럼 여기를 사실 뜨거울 때 버무려 주셔야 되고요. 자, 버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여기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 주시면 훨씬 맛있어요. 네, 요거는 또 고맙게도 잘 쓰고 있네요. 행운기획 우리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참기름을 살짝 넣겠습니다. 참기름 양도 알려드릴게요. 한 30g 정도.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손으로 네, 골고루 네, 버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었죠. 닭발은 300g 정도에 다대기가 200g 그리고 참기름이 30g. 자, 이렇게 벌써 이렇게만 해도 네, 비주얼이 끝내주죠. 자, 이 상태에서 직화로 안 하실 분들은 사실상 팬에서 한번 센 불로 한번 볶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데치는 과정에서 이 닭발이 다 익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열을 크게 더 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닭발 무침은 완성이 됐어요. 색이 엄청 좋죠? 그리고 맛있어요. 냄새도 너무 좋아, 지금. 네, 이거 어떻게. 네. 자, 이제는 조금 난장판을 좀 만들어야 될 시간이겠죠. 저는 요 친구를 철판에다가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위에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녹여서 쭉 뿌려줘도 판매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석쇠를 준비했잖아요. 가스불에다가 직화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저는 생선 굽는 석쇠에 아까 양념한 닭발을 지금 올려두었고요. 지금 그 핸드폰 거치대가 부러져가지고 제가 지금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한손 시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지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크게 양념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러진 않네요. 네, 이 닭발에 찰싹 네, 양념이 달라붙어가지고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좀 불안해요, 저도 사실. 예. 예, 집에서 처음 해보니까. 자, 불을 네, 켜주고요. 야, 잘 이거 보세요. 연기 많이 나네요. 네. 자, 이렇게 밑에서부터 지금 익히고 있습니다. 자, 오우, 장난 아니죠? 자, 한번 뒤집어서요, 이제. 자, 이렇게 덮고 네, 뒤집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익히시면 돼요. 아, 냄새. 네, 포장마차 지나갈 때 나는 그 냄새가 나네요, 지금. 오. 자, 불은 센 불로, 네, 안타게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마시고, 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네, 살짝씩, 예, 구워주시고, 예, 뒤집어서. 오, 이거 보세요. 나옵니다, 나와.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예. 그쵸? 아, 소주 각이에요, 각. 소주 막. 한 세네 병의 각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연기는 많이 안 나네요.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고추장이 들어갔어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겉에만 살짝 그을려 주신다고 생각해도 불맛이 확 납니다. 자, 전체적으로 네. 자, 연기도 많이 나고요. 이제 자, 보시면은 이렇게 끝내줘. 향도 너무 좋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치즈를 한번 올려볼까요? 자, 저는 치즈를 올렸고요. 지금 난장판이 됐습니다. 근데
아, 너무 잘 나왔어요, 사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쁜 예, 글을 쓰다가 담아서 마무리를 해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닭발에 치즈까지 올려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아유, 좋다. 자, 이렇게. 아세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네. 자, 잘 익고요. 불맛도 강하게 나서요, 닭발이. 자, 이렇게 한번 먹어봐야죠. 제가 오늘 좀 매운 걸못 먹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우, 치즈. 어우, 엄청 매콤한데요? 네, 매콤 달달 짭짤. 네. 아, 어우, 하나 먹었는데 땀이 주르륵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또 무사히 강좌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독특하고 더 세련되고 아주 강한 임팩트가 강한 레시피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